안녕하세요. 프렌치 감성 플로리스트 몽소플레르 대표 배소영입니다. 오늘은 본식 부케를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만들어 볼 본식 부케는 카라 아스티베 부케입니다. 카라는 화이트 카라를 사용할 거고, 연핑크의 은은한 컬러가 예쁜 아스티베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부케는 저희 신부님께서 저희 몽소플레르 샵으로 직접 주문해 주신 본식 부케이고요. 신부님께서 입으실 드레스가 레이스 장식이 많고 디테일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주 심플한 부케보다는 카라와 아스틸베가 적절하게 섞여 있고 또 포인트로 유니폴라가 들어가 있는 그런 부케를 저희 기존에 다른 샘플을 보시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주문을 주셨습니다. 신부님의 부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케는 카라와 아스티베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카라가 너무 상태가 좋고 라인이 예쁘게 빠진 카라가 지금 꽃시장에 많이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라인이 예쁜 이런 카라를 3단 정도 준비를 했고요. 아스티베도 보시면 연핑크와 진한 핑크, 그리고 굉장히 버건디빛이 나는 다양한 색감의 아스티베가 있는데요. 오늘은 연한 핑크색이 은은하게 물들여져 있는 느낌의 아스티베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보통 아스티베는 5개나 10개 단위로 판매를 하는데 오늘은 10대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5대 정도만 있으셔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니폴라. 유니폴라는 주로 여름철에 많이 나오는 소재이긴 한데요. 지금도 판매를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렵지 않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오늘 그 유니폴라를 포인트로 딱 3대 정도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컨디셔닝을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꽃들은 컨디셔닝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 카라도 보시면 잎이 따로 없고, 또 아스틸베는 잎이 있기는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제거만 살짝살짝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만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니폴라 같은 경우도 너무 길게 나와 있는 이런 잎은 부케에는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가위로 정리를 해줍니다. 유니폴라 이렇게 손으로 떼다가 꺾이거나 잎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니까요. 가위로 안전하게 제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좀 이렇게 예쁘진 않은 것 같아서 저는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디셔닝은 이렇게 금방 끝났고, 제가 항상 카라를 다룰 때 말씀드리는데, 카라는 물올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컨디셔닝을 하실 때, 사실은 물올림만 잘 올려도 따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곧게 물올림을 잘 하셔서 예쁘게 만드실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꽃을 잡아볼게요. 가운데 오는 꽃은 약간 평평한 애들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스티베랑 같이 잡을 거기 때문에 아주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카라를 약간 방사형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끝부분이 뻗어나가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카라와 카라 사이에 아스티베를 넣고 또그 바깥쪽에 아스티베를 하나 더 넣을게요.
이제 리본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리본업은 오늘 발레리나 리본업을 해볼 거고요. 이 전전 시간에 한번 저희가 보여드렸던 리본업입니다. 네. 제일 먼저 바탕으로 노광 양면 주자 리본을 이용해서 리본을 만들어주세요. 뒷면에서 마무리해서 리본을 잘라주시고 노광 양면 주자 리본을 바탕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오간디 리본, 펄 오간디 화이트 색깔로 이제 예쁜 무늬를 접을게요. 그래서 길게 남기겠습니다. 이렇게 카라 스틸벨 부케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하게 본식 부케를 또 만들어 봤는데요. 본식 부케 중에서도 제가 너무 좋아하고 저희 몽소의 스테디셀러인 카라 스틸벨 부케를 만들어 봤어요. 드레스가 완전 심플하지는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장식이 있는 드레스를 입으신다면 이렇게 과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케를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평소에 카라는 좋아하시지만 너무 카라만 있는 게 밋밋하다고 느껴지시거나 약간의 이런 그린 포인트를 넣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는 오늘 이 디자인의 부케가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부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부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열심히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